그렇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것뿐. 용서야말로 진화된 인간의 진정한 본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인포니엑스에는 우리들의 본능 복수였는데 뭐 사소한 복수도 있었고 또 무서운 복수도 있었네요.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 그래요. 한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내가 소심한 복수를 한 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6.2%가 있다. 그러니까 반이 넘는 분들이 아 내가 좀 당한 거가 억울해서 소심하게나마 복수를 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복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경란 씨가 만약에 잘못했다 저한테 뭐 얘기해 보세요. 응? 뭐 어떤 얘기를 해요? 아 뭐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계속 말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열받아 진짜로 하고 있어요. 저도 김주원 씨한테 복수할 수 있어요. 저한테? 예 네, 아무거나 저한테 뭐 얘기해 보세요. 이지 씨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저 앞으로 이제 복수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 복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아 지금까지 복수를 안 해봤거든요. 예? 아니 이게 지금 나는 이지 씨 언젠가는 복수를 할 거야. 네? 아 그래요. 진짜 이렇게 얄미워. 동유나. 만만하게 보니까 언젠가는 복수를 할 거예요, 내가. 예? 예? 어, 저도 이지 씨한테 이거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아, 정말. 예. 그래요. 만약에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면 내가 복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이름하여 뭐 맛평가 실험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유일하게 용서하는 존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화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야, 근데 네. 이게 뭐 복수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저는 오늘 지유 양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고 뭐랄까 예, 그렇지만 용서합니다. 예. 지유 양 용서할게요. 네? 어? 잘했다. 결국은 당한다. 자, 거기 저 스폰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순서 뭡니까? 자, 이번 순서는요 황당하고 궁금한 여러분 호기심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스펀지 황금제고 2011 코너입니다. 사실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네. 정수리에서 아이스크림 단내가 난다라는 건 정말. 제보를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정말 어이가 네. 없었는데 네. 납니다. 나요.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성규 씨랑 성종 씨가 되게 어린 분들일 경우에는 더 확실하게 나요. 딸기맛 아이스크림 먹으면 정수리에서 딸기맛 단내가 나요. 머리에서 난다고요? 네. 네. 여기서. 녹화 들어오기 전에 먹었으면 지금 냄새 맡으면 나.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그것도 3일 동안 안 씻고 난 뒤에. 아 네. 진짜 그렇군요. 근데 이게 황금제보가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야 유익하거나 아니면 너무 허무해서 재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렇죠. 황금제보 2011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호기심을 열과 성의를 다해 몸바쳐 실험해드리는 스펀지 황금제보. 이번 주엔 차다혜 아나운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축구 프로그램하는 아나운서 아닙니까? 와. 스포츠. 제보 번호 97189 구로구 신도림동의 박지연 씨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아주 차가운 슬러시를 먹고 머리가 아플 때 대처법은 이럴 때 혀로 입천장 3개 누르기. 슬러시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너무 차가워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럴 때 혀를 입천장에 대고 꾹 세게 눌러주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여름철이면 자주 경험하는 그것은 바로 차가운 음식 섭취 후에 찌릿한 두통입니다. 머리에 통증이 찾아오는 이유는 차가움으로 인해 뇌혈관이 빠르게 수축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완 과정에서 머리 전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저래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때 향후 입천장을 3개 누르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황당한지 그래서 실험해보겠습니다. 플러시 빨리 먹기 시험을 해주실 분들은 노윤영 씨와 피기돌스의 이지연 씨, 트로트 신인 가수 장민호 씨와 피기돌스의 박지연 씨입니다. 그런데 천음식 섭취 후 두통 발생 건강상에 무리는 없습니까?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통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슬러시 빨리 먹기 1라운드 시작. 어우, 저 머리 아프네요. 초반부터 들이켜기 시작하는 참가자들. 어, 저렇게 한꺼번에 먹어 진짜 머리 아파.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통. 모두 쓰러집니다. 머리를 두드려 달래보지만 소용없어. 일본은 언제 머리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못 마시겠어요. 아, 저거 땡겨. 아, 근데. 불타는 승부욕이 뭔지 꾹 참고. 어머. 장민호 박지은 팀 극심한 두통을 이겨내며 승리. 이 집 팀에겐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래. 아니 여기로 왜 부르신 거야 지금? 아쉽게 패한 팀에게는 제보 내용을 몰래 기증해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봐요, 어처구니도 없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형, 가보자. 네. 형, 해보지, 뭐. 될지 안 될진 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 2라운드 시작. 이번에도 역시 두통은 찾아.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어떨까요? 황당하지만 했던 제보 내용. 정말 일치할 것인가? 되나 보다. 그런데 아 웃는다. 머리가 진짜 아파. 아, 안 아파. 신기해. 어머, 와 진짜 어떻게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있지? 제보 내용과 일치합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차가운 음식 지금껏 고통스럽게 드셨습니까? 이제는 고통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왜 머리가 안 아프냐? 왜요? 이게 신경을 순간적으로 죽이는 거야. 눌러가지고. 말도 안 돼. 가자! 여러분, 노예민 씨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아, 신경을. 절대 효과가 없을 사람이 중간적으로 살아야죠. 제보자 덕분에 역전승으로 상품권 획득. 진 팀에게는 그 소중한 제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진짜로요? 이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야, 대박. 네? 진짜 물이 안 왔어요? 진짜네. 진짜 신기한데? 뭔가 그냥 마실 때는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샤 올라오는 기분이었는데 혀를 이렇게 딱 막으니까 뭔가 입안이 막 따뜻해지는데요? 네. 어머, 진짜요? 바로 입천장을 누르면 머리 통증이 사라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는 온도를 전달하는 신경하고 촉감을 전달하는 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촉감을 전달하는 신경이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처럼 차가움과 촉감 두 가지가 전달될 때는 우리 뇌에서는 훨씬 강력한 자극인 촉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가움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땐 혀로 입천장 누르기로 두통 안녕입니다. 충남 당진군에 사시는 박용영 씨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신문지 두 장이면 시원한 물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다. 무슨 말이죠? 후추병에 신문지를 둘둘 말면 하루 종일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신문을 많이 둘둘 말수록 얼음이 오래 간다. 아니 어? 뭐 많이 두르면 신문지 말면 온도 올라가고 따뜻해질 것 같은데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쵸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참 궁금한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얼음물이구나. 먼저 500ml 생수 5개를 냉동고에 24시간 얼려준 뒤 정확한 실험을 위해 같은 무게인 40g으로 맞춰
손수건, A4 용지, 휴지, 신문지로 얼린 생수를 감싸줍니다.